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신학함과 살아감과 인내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 드립시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어 백성과 나라가 운데서 우리를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243장 시편으로 찬양 드립시다. 243장입니다. 주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43장 시편 142편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소리내어 내가 주께 소리내어 한국들이 온 나라이다. 내 원통함 나의
4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우리 전체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45장을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룰 것인데 너희는 잡혀갈 것이다. 너희는 망하고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라. 주님은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질그릇 조각 같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따져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뜻을 캄캄한 데서 은밀한 데서 말하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으니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여라.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지요? 그리하셨습니다.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만 아는 비사, 비밀스러운 진리가 있으니 우리 모임에 가입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은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도리를 아주 명확하게,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해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 자체가 성경을 위한 주석이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게 주님은 그렇게 구원의 도리를 명백하게 말씀하셨으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난으로 불평하지 말지라다. 우리가 질그릇 조각 같은 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과 7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43장부터 45장까지 너희는 잡혀가겠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물 가운데서도 함께 있다. 불 가운데서도 함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귀환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와 한 짝이 무엇이냐? 바로 46장과 47장에서 말하는 그들의 심판,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나 완악한 자, 끝까지 고집부리는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징벌을 내리시죠. 이것이 한 세트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되어 있죠.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죠. 원수와 인도받는 내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세트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 말씀하시면서 구원 얻는 자와 배도하여 심판받는 자를 한 세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개념을 싫어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도리를 거절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매우 공의로운 일입니다. 자, 그 형벌이 이제 오늘 46장에 나와 있지요. 1절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것처럼 바벨론의 우상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벨이란 것은 바벨론의 수호신, 즉 태양신인 마르둑을 표현하는 다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벨이 바알과 비슷하다 해서 같은 부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느보는 배움의 신으로서 벨의 아들입니다. 학문과 또 천문학, 저술의 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라는 말이 상당히 신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왕들의 이름에 많이 쓰여요. 벨은 뭐예요? 벨사살의 이름에 쓰이고요. 또 느보는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이런 자들의 이름에 쓰이죠. 그만큼 우상과 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해마다 4월이 돼서 이제 바벨론의 설날이 되면은요, 이 벨과 느보 형상을 이렇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싣고 가는 소들이, 가축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그런 거죠. 피조물들을 자유케 해주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짐을 지우는 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끙끙대면서, 아유,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 탄식하는 것이죠. 피조물들에게 짐을 지우는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이 우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짐을 져주시는데 매일매일 져주십니다. 짐을 지우는, 협박하는, 돈을 갈취하는 우상이 아니죠. 이 우상은 얼마나 무능한지 누가 이동시켜줘야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것이 되었다. 짐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대조하여 표현하셔요. 3절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나는 누구냐? 너희들은 우상을 깎아 만들고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금도 은도 이렇게 내 가지고 만든 우상과 다르다. 나는 어떤 이냐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신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는 신이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초라하게 수레에 실려가는 우상이냐? 아니면 너희에게 짐을 지우기는커녕 너의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그 이후의 삶까지 평생을 책임지는 나냐?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을 읽는 것을 무작정 금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그런 불온한 책들을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신앙은 모든 철학과 과학의 도전에 꿋꿋하게 살아남았고 지금도 그 도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명백하게 대조해보아서 예수 믿는 신앙이 참으로 합리적이고 좋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비교해보아라.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누가 내게 비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9절에 또 반복하죠.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옛적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예비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과거의 모든 구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 이후의 모든 교회 역사도 한번 돌아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옛적 일, 옛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상하신데 너희가 문제구나. 주님은 그렇게 도전하셔요. 자료들을 다 모아봐라. 내가 신실하지 않은 적이 있었니? 문제는 항상 너희에게 있더구나.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장부가 되라 이 말은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남자답게 분명한 너희들의 태도를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남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장부답게 너희가 설득된 대로 바른 입장을 취해라. 우상과 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도는요. 이스라엘의 배도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100% 멀리하고 오늘부터 100% 우상만 숨기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배도는 항상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부가 되라.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셔요. 주님은 10절 보세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잖아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작정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안 됐어요. 몸을 지금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실성을 과거로 표현하셔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시는 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벨론이 이러한 일을 당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득세하지도 못할 때 15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1절 보세요. 벨은 엎드러 졌고 구보는 구부러졌고 2절 보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엎드려졌고 과거로 표현하잖아요. 15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봅시다. 예수 안 믿고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대기업이건 그것이 큰 나라이건 힘 있는 나라의 정부이건 귀인들이건 학벌이 좋은 사람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작고 초라하고 지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하면서 11절 보세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이건 이제 고레스,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주님의 말은 효과적으로 100% 시행됩니다. 계획한 것이 반드시 시행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100% 시행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열심을 보여주죠. 앞으로 15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너희 스타일이 구겨질 것인데 자존심이 구겨질 때라도 이 말씀을 잊지 마. 내가 택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은 죄져가지고 나라 찢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혼혈이 되고
내시가 되고 환관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정신없는 나라인데도 주님은 너는 내 영광이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택한 자들을 통해서 찬양 받을 거야. 그러니 나의 결심 누구도 못 막아. 고레스건 바벨론이건 내 결심 못 막아. 그러니 따라오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해라. 잊지 마라! 주님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보면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까지 합독할게요.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약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셔요. 처녀 딸 바벨론이요. 이 처녀란 말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주 뭐 아름다움에 뭐 극치를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으로 이제 죄 짓는 거죠.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생합니다.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옛날엔 좋은 자리 앉았지? 그 의자 없어지고 그 방석 없어질 거야. 보좌가 없어졌어. 150년 후에 될 일을 지금 얘기합니다. 곱고 아리따따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 그죠?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음녀는 한때는 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랑도 받고 뭐 이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옛날에는 고귀한 여성처럼 너울로 탁 얼굴을 가렸는데 지금은 천하게 여김받아서 맷돌로 간신히 가루를 만들어야 겨우 한 끼 먹을. 그렇게 네가 낮아질 거야. 또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왜 그럽니까? 이제 적들을 피해서 막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그 하체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누가 수치를 당해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도구로까지 써주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악을 행하니까요. 자, 그들이 어떤 악을 범했는지 보세요. 6절 보세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즉 너희들을 내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삼았는데 겸손히 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힘이 나를 도와줬구나. 이거 내 깜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겸손히 힘을 써야 되는데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여러분 아무리 포로라 그래도 늙은 이와 여자와 아이들은 그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명사를 보면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잔혹하게 힘으로 억눌렀던 나라들, 몽골의 원나라가 그랬지요. 또 진나라가 그랬지요. 또 아수르,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아무튼 힘으로 이렇게 관용,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나라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늘날 세계의 큰 정부도 마찬가지죠. 자국민의 이익을 취한다면서 인권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네가 영원히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그래서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곰곰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학대하는 자에게 주님은 노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1장 15절 찾아볼게요. 학대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1장 15절을 찾아볼게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잠시 잠깐 힘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힘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스가랴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안일이란 것은 여기 나오죠. 이사야에. 뭡니까? 마음이 두지도 않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8절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이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싸움이 이기니까 이제 뭐 여러분 승승장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라? 별 노력 안 했는데 1등하고 별 노력 안 했는데 돈을 벌고 별 노력 안 했는데 몸이 건강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 신학을 버립니다. 신자는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는 거 모든 신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와 성공주의로 한국교회에 탁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많지 않고 성공하지 아니하고 약간 사치를 누릴 정도로 번영하지 못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있어요. 대단히 망할 징조예요. 바벨론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겉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이 부요해야지. 예수로 인해 초막에 있건 왕궁에 있건 겸손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생각 안 품고요. 그게 진짜 복된 자죠.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큰 잘못은 뭐예요? 힘없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7절 보세요. 후반에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저 먼 고향에서 끌려가지고 걸어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신이 저들을 이겼으니 우리 노예야 함부로 굴려 죽으면 또 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한다.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오면서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바벨론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내가 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월요일 출근했어요. 근데 우리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좀 행동이 굼떠. 그냥 빠릿빠릿하게. 최소한 눈에 보일 땐 빠릿빠릿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합니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나의 노예인 양.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 어떤 심판을 받아요? 8절 보세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그렇게 장담하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보세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루아침에 징벌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잠시 잠깐 힘을 주신 것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용해 주신 것을 본래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인 마냥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군데서 찾아보겠어요. 전도서 9장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이 홀연히 그들에게 하루아침에 임해서 과부로도 지내고 자녀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죄 또 하나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교만한 것 외에 또 뭐예요? 그렇습니다. 9절 보세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뭡니까? 그들은 점을 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술, 점, 미신, 별,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주변에는 벨사살 왕이 돌돌돌 떨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지혜자들. 12절 보세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아라. 맞서봐. 주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탄다. 마른 풀처럼 너를 덮게 해주지 못해.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하시는 분들도 장난으로 운세 보시지 마세요. 혈액형으로 사람 다 재단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성품이 있는 것이지 너는 무슨 형이어서 이렇고 그렇게 사람을 결정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별자리에 또 우리의 인생을 걸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사람 귀한 줄 몰라하고 점이나 치는 자들 어떻게 돼요? 15절을 보니까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려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한때는 돈 주고 받으면 그땐 친구였던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뭐예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친구도 없어요. 아이고 더 이상 너에게 유익을 얻을 게 없구나. 친구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때 우리도 이러한 바벨론에 속했던 자로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 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철로역정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 끝나면 철로역정 책을 볼 거거든요. 그 멸망성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야 여기 있으면 망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믿음으로 그 성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때는 음료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쾌락에 쌓여있던 우리.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참된 인생의 맛은 예수 안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한때는 운을 따르고요. 아, 나 이렇게 운이 없어. 대박을 꿈꾸고요. 인생 한방이지 뭐. 그렇게 허튼 소리는 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존재의 부유함이 인생을 넉넉하게 한다는 가치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기업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큰 나라의 권력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영화화 된 적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해준 이제 그 선거인단을 책임지던 사람이 이제 남미로 가가지고 대통령 만들기에 조력했다. 그것이 영화화가 돼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미지를 포장해가지고 권력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전에 모든 걸 다 약속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안 변한다. 그래요. 허망한 거예요. 바벨론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를 절대 이용해 먹지 않고 우리를 착취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일평생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참된 만족을 주셔요. 그리고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작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하늘로 돌리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노래하며 인생길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짐을 져주셨다. 인생의 짐을 져주셨다. 죄의 짐을 지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과거로 말씀하세요.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도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모든 걸 거십시오. 그게 확신한 거 아니겠어요? 무너지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 그거는 반드시 지는 게임이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똑똑하신 분들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것에 왜 시간과 돈과 노력 그렇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을 경배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분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시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3장 한 장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한때는 나도 바벨론에서, 그 성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던 자였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213장 한 장 드리고 찬송 기도합시다. 내 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고 급유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바벨론 부러워하지 말게 하소서. 약속 이루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작은 것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순례의 길 부지런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무거운 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 험한 십자가 지셨사오니 홀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 통하여 감명교사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벨은 넘어지고 너보도 쓰러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우상들 돈과 명예와 정보는 것과 한낱 유행을 바라고 한낱 유행 속에서 대박을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만 참된 가치와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맛을 바꾸어 주시어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가지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성에서 먹고 마시며 정신 못 차리고 앞날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에게 돈을 바치고 모든 것을 걸었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부른받아 믿음과 회개로 그 성을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영광스럽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틀거리지만 노래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를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러한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늘 기대감으로 살게 하시고 준비도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 공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은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허망한 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성에서 먹고 마시는 자, 죄를 탐닉하는 자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신 분이 아니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셨사오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길을 노래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우상을 갖고 와보아라. 점을 치는 자들 앞에 한번 빌어보아라. 누구밖에 없느냐? 나밖에 없다. 주님은 자신이 있으시니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질 것에 영광 앞에 한낱 초계처럼 불타나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똑똑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내가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의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케 하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48장을 공부합니다.